저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찬세 씨랑 서정은 씨 맞죠? 이 사진 어디서 났습니까? 제 차 와이퍼에 이 봉투가 끼워져 있었어요. 차에 블랙박스니? 어쩌죠? 저 차에 블랙박스 안 달고 다니는데.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서 아직 언론에 흘리지 말아주세요. 네, 그럴게요. 유인영이 갖고 있던 USB에 저장된 사진이야. 이 목걸이 내 예전 작업실에 있었어. 그걸 유인영이 가져갔던 거고. 내 거 확실해? 시리얼 넘버 확인했어. 내가 사줬던 목걸이 맞아. 내 직감이 틀린 게 아니었어. 니까짓게, 니까짓게 내 와이프를 넘봐? 제정신이야? 내가 왜 바람핀 놈한테 제정신이란 소리를 들어야 돼? 그만해! 야, 뭘 그만해! 뭘 그만해? 죽으면 죽었지 이혼 따위 해주는 일 절대 없어. 그런 비루한 사랑에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어? 언제까지 좋을까? 너보다 정원이가 먼저 지쳐 돌아설 거야. 내가 알아.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 그렇게 절절할 거면서 왜 상처 줬어? 정원이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일방적으로 집착되고 내가 일방적으로 들러붙은 거니까! 정원이 통해서 날 접근 금지 신청하게 해. 그럼 정원이 억울한 거 풀릴 거야. 접근 금지 신청이라니. 내가 제안한 거야. 내가 다 상대할 테니까 넌 다치지 마. 내 시선은 언제나 그대를 향하네요. 수없이도 1분만 이러고 있을게. 기사 뜨고 보냈어. 진짜 바람이라도 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내가 정신 못 차리는 것도 싫고 네가 다치는 게 너무 싫어.
무수린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이. 이 사진들 모용택 딸한테서 나왔던 거지? 계속 이렇게 그쪽 후벼 파니까 다음 주 편성 날아간 거야 임마. 모용택이 손 썼다는 거죠? 무언 KBM에 있을 때 모검사한테 돈 받고 스피커즈 됐죠? 그랬다가 딱 너 같은 선배한테 된통 혼나고 발 뺐다. 그래, 네 아빠의 서상경 기자. 어쩜 그렇게 집요한 게 똑같냐. 9시 뉴스 인터뷰 교체밖에 방법 없다. 3분이야. 나 9시 뉴스 인터뷰 나가. 용의자랑 공범 가능성까지 폭로할 거야. 내가 방송하면 너도 바로 유인영 조사해야 돼. 가능하겠어?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근데 방송에서 공범 가능성 제기할 물증이 있어? 차은세 살인사건의 현장 사진입니다. 시리얼 넘버 조회 결과 제 목걸이 어깨 지난번에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CGQ. 이것이 A씨가 소지한 제 목걸이 사진입니다. 시리얼 넘버를 통해 제 목걸이인 게 확인됐습니다. 또 왜 제 목걸이가 A씨에게서 살해된 차은세 손으로 옮겨진 걸까요? 하나 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A씨와 각별한 B씨인데요. B씨의 휴대폰에 차은세 살해 현장인 사무실 곳곳을 몰래 찍은 이 사진들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B씨에게 알리바이가 없다면 공범의 가능성 또한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차은세 살해 혐의로 절 체포하시게요? 극강 목걸이 사진으로요? 유인영 씨 프로포폴 불법 처방하셨죠.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은세 살해 당일 리더스 팰리스 1401호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몇 시쯤요? 4시쯤인가? 서루제랑 같이 있길래 잠깐 있다 나왔어요. 그날 차은세가 있었고 유인영 왔다 간 거 맞습니다. 서루제 씨 진술에 의하면 작업실에 있었던 목걸이를 유인영 씨가 가져갔다던데. 제가 가져간 게 아니라 우제가 준 거예요. 차은세와의 불륜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란 대가로요. 거짓말이에요. 저와 차은세의 불륜을 한 건 맞지만 멋대로 훔쳐간 겁니다. 14년 전에 서로지한테 고백했다가 차였다면서요. 그때는 유인영 씨 말고 이날이라는 여자랑 사귀었다던데. 이나리와 차은세 사망 현장에 모두 동일한 범행 시그니처가 나왔어요. 또한 모용택 가정부였던 진명숙 사망 현장에서도. 형사님, 전 알리바이가... 알리바이 있죠. 계획은 유인영 씨가 하고 범행은 서정원이 인터뷰에서 폭로한 B씨. 바로 모수린이 한 거라면요? 진명숙, 차은세 그리고 공장 화재까지 두 분이 범죄 공모한 거죠. 단순히 동창이란 이유로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봉토공장 화재 사건 담당이었던 감식반 팀장이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방화 공범 가능성을 보고서로 올렸는데 모용택 검사가 덮어버렸다고. 근데요, 형사님. 제가 제보한 사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장에서 은세 씨 시신이랑 정원 씨가 같이 찍힌 사진 말이에요.
아, 맞다. 제 원장실 PC에 정원 씨 상담 영상 모아둔 폴더가 있거든요. 차은세 살해당일 영상 한번 보세요. 정원 씨 옷소매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전 그게 차은세 혈흔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원 씨한테 그 셔츠 집에 있는지 물었더니 자기가 버렸다고 우제가 나서더라고요. 자기도 와이프를 살인자로 의심했다는 거죠. 더 물을 거 없으면 그만 풀어주시죠. 압수수색 빗날 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올 텐데. 야, 김태현! 너 제정신이야? 유인영한테 받은 사진 분실했습니다. 찾을 때까지만 좀... 자식이 이 작정하고 은폐한 주제 뭘 잃어버려? 여기 봐봐. 너 오늘부로 직위 해제니까 수갑이랑 시부주 반납해. 당장! 무슨 일이야? 갑자기 경찰에서. 부장님! 뭐 좀 나왔냐? 이 신발 밑창에서 혈흔 반응 나왔습니다. 서정원 씨, 차은세 씨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주는 거야? 가져가서 한국 시간에 맞춰놓고 내 생각해. 난 몰타 시간에 맞춰놓고 너 생각할게. 수린아, 떠나기 전에 해줘야 할 게 있어. 언제 차은세를 살해해야겠다고 결심했나요? 차은세 살해해야겠다고 결심한 적 없습니다. 제가 안 죽였어요. 좀 전에 기사 보니까 멱살 한번 잡힙시다 폐지됐다는 보도와 함께 기자협회에서 서정원 씨 퇴출을 촉구하는 규탄 성명을 냈더라고요. 기자로서 끝으로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시간 질질 끌지 말고 자백하시죠. 그날 신었던 신발도 안 버렸던 건 흉기도 갖고 있다는 거야. 어디에 숨겨놨을지 서정원 동선 기록 보면서 잘 따져봐봐. 보통 이럴 경우엔 친정일 확률이 높은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요. 2주 전에 납골당 갔었네. 뭐 있어요? 당장 서정원 구속영장 치자. 그 전에 긴급체포부터 가는 게 어때요? 형! 여자 오수린이에요.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진짜요? 팀장님, 그럼 형 바로 복귀된 거죠? 어서 저로 가.
결국 이렇게 만나네요, 우수린 씨. 차은세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살인 청부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석방되는데 무진그룹 입김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 좀 그 품격 있게 좀 갑시다. 이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차한테 살해 혐의로 체포된 이유가 뭔가요? 10월 6일에 제가 현장에서 죽은 차은세 씨를 발견하고 도망쳤던 증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모형택 가정부 시신 발견했을 때는 신고를 하셨잖아요. 근데 왜 차은세 시신 발견했을 때는 신고하지 않고 도망쳤나요? 신고하려던 차에 9시 뉴스 후임 앵커로 내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내연관계란 말까지 들었기에 살해 현장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 차은세 씨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잘못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일기를 쓰셨던데 2009년 12월 24일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적혀있더라고요. 그 애가 그랬다. 세상에서 내가 최고인 걸 느끼고 싶으면 누군가의 시간을 멈추면 된다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거 이 일기장 때문에 진명숙 죽인 거죠. 갑자기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온 거야? 아줌마, 왜 남의 일기장을 말도 없이 막 가져가요? 빨리 내놔. 내놓으라고. 어? 이 칼 보니까 진명숙 살해했을 때가 떠오르네? 진명숙이 아닌가? 차은세 살해했을 때를 떠올리는 건가? 진명숙은 방화했던 죄가 발각돼서 그렇다 쳐도 차은세는 왜 죽였습니까? 유은영이 지시했습니까? 이나리를 죽이기 위해서 같이 불질렀을 때처럼? 형사님, 지금 제 의뢰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잠시 중단하는 게... 계속 이렇게 침묵한다고 유은영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 차은세와 진명숙 살해 혐의로 따님이 체포됐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서정원 기자는 저한테 뭐가 궁금하죠? 두 사건 모두 따님의 단독 범행이 아닌 거 알고 계셨죠? 공범이 누군지도 아시죠? 왜 침묵하고 계신 겁니까? 고민했습니다.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제 딸을 위하는 건지. 그 집에 누가 들어왔었다고? 얼굴 봤어? 젊은 남자였고 돈가방 챙겨서 나가는 것만 살짝 봤어.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진명숙이 죽지 않은 걸 보고도 돈만 들고 튄 이상 그놈도 못 빠져나가니까 걱정 마. 내가 현장도 꼼꼼히 살펴봤어. 현장에 왔다 갔어? 내가 세팅한 무대니까 직접 막을 내려야지. 수고했어, 수리나. 뉴스 인터뷰에서 폭로했던 유모 씨가 제 딸에게 살인 교사한 게 맞습니다. 살인 교사? 차은세 살해 교사 증거는 없지만 그 역시 유모 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을 겁니다. 좀 전에 어떤 선택이 진정한 딸을 위한 건지 고민했다고 하셨죠? 왜 여태껏 숨기신 거죠? 13년 전 제 아내가 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식물인간이 됐는데. 너 정상 아니야. 당장 병원에 가. 안 간다고요. 엄마 못해. 아내와 제 딸이 몸싸움을 벌이다 딸이 밀치는 바람에 변을 당한 겁니다. 그때 그 친구도 저희 집에 있었기에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의 강요로 진 여사뿐만 아니라 저까지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아니 진짜 참여하는 심정으로 모든 진실을 밝힙니다. 제 딸의 인생을 망친 그 공범을 꼭 붙잡아 단죄해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합니다. 왔어? 왔어요. 정원 씨, 저랑 같이 가요.